예,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허스크바나 50SP와 560XP 전자식 카브레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여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요거는 550이고요, 요건 560인데, 요것은 왈브로 AT1A 제품이고요. 요거는 잔마 C1M EL44 잔마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것은 조금 비슷합니다. 크기도 약간 좀 크고 560께 크고요. 비슷합니다. 여기서 같은 것은 요 전자 요거는 잔마나 왈브로나 같습니다. 두 개가 똑같이 쓸수 있는 거고요. 파트 넘버도 같고 똑같습니다. 그 외에는 사양이 조금 틀립니다. 그러면 오늘 50XP 저 카브레타 청소하고요. 다이어프램 이렇게 바꾸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분해를 하겠습니다. 전자 회로를 분해를 하고요. 여기서부터는요, 일반 카브레타와 거의 이제 흡사합니다. 탱크 회로가 있고, 펌프 부분이 있고, 여기서는 거의 같습니다. 다만, 이쪽에가 전자 회로가 있던 지역, 자리인데요. 군용이 여기 3개 있고, 그러니까 수동으로 옛날에 있는 것은 여기 수동으로 되어 있지만, 요거는 이렇게 군용으로 뚫려서 요 전자회로가 제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어프램을 교환하기 위해서, 양쪽 카바를 다 제거하겠습니다. 이제 분해는 다 했습니다. 이제 분해를 했거든요. 이제 다음엔 이 카브레타 클리너로요. 각 군용을 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군용도를 싹 청소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요 군용들은 펌프 부분에 들어오는 군용과 입력되는 더 단자 요런 단자에도 하고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이세 군용, 옆에 이세 군용이 하나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하나는 이 노즐 쪽으로 가는 거고요. 하나는 프라이머 펌프로 가는 겁니다. 요거를 세 개를 청소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각각 요것도 해주시고요. 특이한 것은 이 전자 유닛도 있죠. 유닛에 보게 되면 요게 군용이 세개 있습니다. 세개 보이시죠? 요 군용에도 세 개를 다 이렇게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청소를 해가지고 기름이 잘 나오는가 하고요. 찌꺼기라든가 그런 것이 나오도록 이렇게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가급적 들어가지 않도록 요 군용에서 해서 살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청소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예. 바깥에서요, 요걸 이제 클리너로, 카브레타 클리너로 각 군용마다 세척을 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조립을 하겠습니다. 요것은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기존에 이런 카브레타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이렇게 조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카브레타 다이어프램을 교환할 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 하게 되면 에어가 새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 나름대로의 터득한 내용이거든요. 기름을 묻혀서 장착을 합니다. 이 펌프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이 탱크 부분은 그냥 조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방식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해본 결과, 요게 제일 낫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달려있던 것은 이렇게 뻣뻣해가지고요, 이미 굳어가지고, 다이어 프레임이 재작용을 못해서, 이제 교환하려고 합니다. 요 다이어 프레임은요, 50을 지금 이게 제가 뜯은 건데, 50의 다이어 프레임은 D1, 다시 AT입니다. AT. D1AT라는 다이어 프레임이 요겁니다. 기존에 달려있던 것이. 그리고 560은 GND105라는 다이어 프레임이 들어있습니다. 다이어 프레임은요, 두 가지가 틀리니까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균형은 잘 맞추시고요. 요것을 할 때는 너무 빨리 하시지 마시고 차근차근 균형이 안 맞는 상태로 하시면은 잘못하면 셀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균형을 이렇게 맞춘 다음에요. 뚜껑을 이제 조립하면 되겠습니다. 뚜껑도 잘 맞나 확인하시고요. 예, 뚜껑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탱크 부분을 조립하겠습니다. 탱크 부분은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쪽에는 그냥 묻히고 안 하고 휘발유를 안 묻히고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여기 보면 약간 홈이 R로 가져 있습니다. 그거에 맞추셔서 이렇게 하시면 이것도 거기 R로 가져 있으니까 그쪽에 맞추셔서 이렇게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홈에 여기에 보면 키 홈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셔서 이렇게 하시면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쥐시면 되고요. 이렇게 재신다면요, 다시 한번 이렇게 큰 드라이버로 해서 힘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쥐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뒤에 요저그이 관이 있는데요, 여기 하는 일은요, 터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다 조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 조립할 때는 여기에 같이 터보 스로틀에 공기를 더 속도에 따라서 넣어주는 이렇게 연결된 선이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연결해 주신 다음에요, 이렇게 조립을 해 주시고요. 예. 이제 이쪽은 조립이 끝났습니다. 이쪽은 조립이 끝났고요. 이제 유니트가 남았는데요. 유니트는 요 균형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균형이 위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보면 어떤 때 이렇게 보시면 균형이 다 맞았죠. 균형들이 다 이렇게 맞는가를 우선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 위에 단자가 조금 나왔는데 그 부분에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요. 그 다음번에 이걸 끼시면요, 거기다 끝에다 이렇게 끼워 보시면요,
딱 들어가서 딱 움직이지 않습니다. 꼭, 톡 튀어나온 게 걸리니까, 그러신 다음에, 볼트를 이렇게 놓으시고요. 이렇게, 쥐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잠그시고요. 요거는 세면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 잠궈 주신 다음에는요,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볼트를 재어 가지고 새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 요렇게 되면, 이제 작업이 끝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초크 부분이거든요. 우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크를, 우선, 잠그시고요. 이제 닫으시고, 스로틀로 이렇게 하면 풀어지죠. 다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이제 잠갔다가, 이제 초크를 처음에 닫았다가 열어주지 않습니까? 한번 열어주고요. 스로틀을 당기게 되면 이렇게 원위치가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번에 여기 보시면 제가 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요 균형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여기에 그 이제 그 카브레터에 연료를 퍼올리는 펌프 부분에 시켜주는 엔진에서 나오는 에어 요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요게 막히거나 이렇게 되면 기름을 퍼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카브레타 작용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상 막히는 데가 없나 확인하시고요. 아까 청소할 때도 이쪽에도 다 청소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간단하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요거 뭐 이게 달렸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 이상한 게 달렸다.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엔진톱의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공기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공기를 그만큼 이 스로틀을 보세요. 스로틀을 당기게 되면요. 이게 열어지지 않습니까? 저렇게 열어지죠. 저 안에 균형이 열어지지 않습니까? 저 균형이 저렇게 열어지는 것은 스로틀이 올라가면 그만큼 공기를 많이 당기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공기를 더 많이 넣어주는 거니까 일명 요새 자동차에서 유행하는 터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 5시리즈에 일단 카브레터가 문제가 되신다고 하신다면 이것을 새로 교환하거나 이럴 때에는 여기다 컴퓨터로 새로 어떤 데이터를 넣어야 되지만 그것을 띄워가지고 수리한다면은 뭐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바로 다이어램 교환 세척하고요. 새 다이어 프레임으로 이렇게 교환하셔서 하시면은 이렇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게 뭐 전자 카브레타라고 그래서 이렇게 뭐더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있죠? 유니트하고 카브레타가 장착되는데 요거 그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이거 썼던 거 쓰시면 안 됩니다. 필히 새 걸로 끼세요. 맞추셔가지고 새 걸로 끼셔가지고 양쪽에 볼트만 새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기존에 카브레타를 수리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요 다이어프램 D1 AT라는 다이어프램을 세트를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요, 허스크바나, 일명 전자식, 전자식 카브레타라는 것을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무튼, 자꾸 해 보시면, 새로운 것도 또 느끼시게 되고, 또 해보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도 느끼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